고니치와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먹어주는 테이스티 훈입니다. 여러분들 제목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요 저와 편집자님 합쳐서 100만원어치 음식을 먹을 건데요 PPL 아니고요 제 돈 주고 먹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약간 호텔 느낌도 나고요. 네. 오. 여기서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그럼 방문 감사의 기념으로 주신 초콜릿인가요? 그러면은 일단은 초콜릿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오, 이거 얇네요. 네, 얇아요. 일단 스멜은 이게 어떤 초콜릿인지 익숙한 향인데. 냥냥. 마냥 달지 않아요. 이게 살짝의 알싸한 맛. 이게 못 먹는 건가요? 이거? 뭐 열매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미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이 찌찌와 우주 플레이스 주무 그럭도 뭐죠? 미스. 여러분들 전식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 맞죠? 예, 에피타이저인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식이기 때문에 숟가락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건 콩국물이었어요. 냥냥. 해파리인가요? 이게 면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야, 술술로 먹어네 이거. 날도 더운데 이거 제격이네요. 다음은 호박잎으로 된 게살이었죠. 이거 뭐 찍어 먹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게살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먹는 그거 아시죠? 그 맛 생각하시는데 이건 진짜 방금 대게를 잡았어요. 엄청 풍미가 느껴져요. 그 대게 딱 먹으면은 대게 알먹잖아요. 저거 속에 내장 그 맛이 같이 느껴지니까 이게 값싼 게살 먹는 느낌이 아니에요. 밥도둑인데 이거. 여러분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속에서 어떤 향이 날지. What's that smell? 꺼버렸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샐러드라 그러면은 풀떼기잖아요. 근데 푸딩처럼 돼 있어요. 오, 내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거 많이 보네요 오늘. 냠냠. 야, 와 신기한 맛을 많이 접하네요. 약간 연한 마가린 맛이 나요. 여러분들 마가린 먹을 때 좀 안 좋은 점이 건강을 좀 해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집에서 마가린 이렇게 맨발 이렇게 비벼 먹고 그랬거든요. 나만 그랬어요? 드셔봤죠?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보리가 굉장히 또 이제 탱탱함, 그거까지 함께 하니까 부드럽고 탱탱하고 부드럽고 탱탱하고. 사실 비싼 음식 먹을 때 왜 비싸서 생각했거든요. 사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한 집 3만 원짜리 물을 마셔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물은요 삼땡수랑 똑같았어요. 12만 원 정도 공중분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컷. 치얼스. 오케이. 치얼스. 근데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죽입니다. 죽인데요 문어도 들어있었고. 자, 어떤 죽인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스멜은 해물죽? 이런 느낌인데. 냠냠. 속이 감싸지는 느낌이에요. 왜냐, 본식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에피타이저의 역할은 속을 보호해주고 어느 정도 자극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지. 본격적으로 달려보겠다 이거거든요. 숟가락 이걸로 하세요. 죽 수조가 있었네요. 여기 파랑새의 흔적이, 파랑새의 흔적이 있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조금 빨간데요. 오, 이거는 계속 나오네요. 이게 혹시 이게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식물은 아니고요. 예. 장식용으로 올려. 아, 그럼 이거 먹어보시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잡채였죠?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상식과 고정관념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오, 근데 향 좋다. 이거 구수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먹어보면 달라요. 저도 원래 약간 고사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편식을 퇴치하고 있어요 지금. 냠냠. 사실 이런 고급진 음식은 경험해보지 못한 맛을 느껴본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신선해요. 제 혀가 좀 깼어요 지금. 잠에서 깼어 지금. 응? 나니? 파랑새야 잘가. 쉿! 뭐하네. 파랑새 경호해보고. 설마 하나 더? 있네요. 일단은 그릇에 굉장히 차갑게 얼음들이 있거든요. 사케도 차갑게 먹잖아요. 따뜻하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거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회 진짜 좋아하거든요. 회 진짜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초장이 아닌데 특제 소스? 이거 혹시 양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초고추장. 왼쪽에 있는 얼음은 한 육수를 이용해서 만든 얼음이에요. 얼음이요? 네. 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알이 말고 이, 예. 위쪽에 함께 얹어서 먹는. 아, 네. 아, 죄송해요. 이거 먹을 뻔했네요. 오, 신기하다. 아, 그럼 이거 닭이네요, 그럼 이거? 잘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 냄새가 나요. 오, 드디어 고기를. 드디어 첫 육류를. 고추장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 정도 크기면 꽈뚜로 보라는 거야 있어. 자, 이번에는 비트와 예 이런 것도. 전 처음에 이거 육회인 줄 알았어. 약간 산호초 같기도 하고요. 예, 목이버섯이에요 이게. 오. 냥냥. 여러분들 백 목이버섯 안 드셔보셨죠? 꽤 흔하진 않다는데 아이템으로 치면 약간 레어템 정도. 비트로 물 들여서 빨갛죠. 자, 이번에는 장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야 오늘 밤 못 자겠네. 오늘 밤 못 잡니다. 야, 장어 진짜 맛있다. 한 두 마리 먹고 싶은데 두 조각이라 아쉽지만요. 50만 원으로 장어만 주셨으면 좋겠다. 장어 진짜 맛있다. 푸석푸석하지도 않고요. 적당히 쫄깃쫄깃. 그리고 소스의 풍미. 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테이스티온 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널 보내고 싶진 않은데 내 눈동자에 치얼스. 양어 어때? 이번엔 해산물이네요 여러분들. 오, 이제는 땅의 기운을 어떤 정도. 어스 파워. 어스 파워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이번엔 씨 파워. 바다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소라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오. 오, 향이 치즈 향이. 냥냥. 크림치즈 파스타 까르보나라 먹으면 마른 날 있죠. 약간 그 느낌이 나는데요. 제가 이 소스 맛 진짜 좋아하거든요. 냥냥. 소라 맛있네요. 물 한번 딱 다시 리프레쉬. F5 누르고. 오, 전복. 야, 저 전복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래는 관자고 여기는 전복인 것 같아요. 자, 먹어볼게요. 엄청 쫄깃쫄깃한데? 계속 쫄깃쫄깃하네요. 넘길 수 있겠지? 맛있네요. 이게 그 전복 내장 맛이 살짝 난다 그래야 되나? 그죠? 예, 그 깊은 맛이 살짝 나네요. 자, 이번엔 제가 진짜 페이버릿하는 어떤 식재료 새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좋아해요. 새우 진짜 좋아합니다. 공개 구혼이에요 이거. 혹시 저랑 결혼하실 새우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땅콩 맛 살짝 나는 것 같고요. 전 여러분들 잠깐만 죄송해요. 먹방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여보세요. 아, 나 일 중이야 지금. 소라야 나 지금 바쁘다고. 야 고동아 그만하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클렌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레몬 맛이 나는데요. 이 색상은 거의 전 녹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네, 그 약간 녹차 라떼 그 느낌인 줄 알았는데 오 아니네요. 얘네는 들어가기 싫은 것 같은데요 지금. 끈질기네. 너 어디서 좀 놀았니? 뭔가 이런 걸 준다는 거는 또는 약간 본식 같은 게 나온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 제가 먹방을 찍으면서 근데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한 시간이었는데요. 두 시간 반째 먹고 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고기네요. 여러분들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아 물론 장어도 있었지만 해산물이 아니라 이젠 땅에 나오는 육류들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떡갈비. 떡갈비 저 먹고 싶었는데 그 전에 동치미 한번. 야, 진국이네요. 동치미 하면 무를 한번. 와, 무가 짱 크거든요, 지금. 살치살 장에 딱 찍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롤을 만들어버렸죠, 그냥. 어? 미식가의 길은 단순하지 않아요. 아니, 단순하면서도 고되죠. 여러분들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살치살을 넣었을 때 이걸 마시고 싶었겠죠. 하지만 참아야 이 맛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일단 떡갈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제 점수는요, 장점입니다. 많아요. 역시 또 한정식이다 보니까 밥 먹어줘야죠. 그 한국인은 밥심이다.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역시 한정식이라서 밥이 나오네요. 끝판왕에. 건강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봐야 되거든요. 예.
야가당. 자, 간장. 간장 한번 투하해 볼게요. 다 넣어도 된다 하셨거든요. 오, 간장. 오. 오, 저 참기름 향 진짜 좋아하거든요. 양 어때? 와, 이 향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미님이 귀엽네요. 엄청 귀엽네. 장 깔고 파발 조금 넣어야겠네. 아니. 준한 떠네요, 진짜 저도. 냥냥. 냥냥. 김치랑 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양 어때? 저게 오지게 크네요, 진짜. 한 그릇 더 하겠습니다. 와우, 이번에도 조개 엄청 크네요. 와, 나이스 샷. 아, 하세요. 못 드시잖아요. 음식을 컷. 수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따라단 딴딴딴딴 따라단. 이쁨이에요. 집갈 생각에 행복해졌어요. 오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디 어딨나? 어디서 났나? 옷이랑 이렇게 있으면 오디 어딨나? 아, 응? 오디 어디 갔나? 끝났어요. 간만에 고급진 테이스티 혼이었습니다. 33만원 물 이후에 한 끼에 50만원 두 명이서요. 한 끼에 100만원인 음식 먹어봤는데요. 30만원 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건 먹고 끝났거든요. 이거는 일단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영화 한 편보다 길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해피타임이었어요. 아, 여러분들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컨텐츠에 미친 사람이에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요.